일단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때까지 혼자 얘기했어요. 아, 혼자 얘기했어. 어떡해? 아, 이거 진짜 혼자. 아, 다들 어서 오세요. 7명이나 계시네요. 지금 혼자 얘기했지만 이제 혼자 얘기했던 내용을 알려드리면 네. 일단은 급열쇠를 두 개만 바꿔보자 해서 했고요. 일단은 이게 네개 남았을 때 일단 다 뽑아보고 뭐 나는지 보자 해서 봤고, 그 다음에 급열쇠 한번 까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다시 은열쇠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넣으려 했죠. 근데 창고가 꽉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면서 왔냐면, 아, 그냥 까봅시다 하고 왔습니다. 자, 금열쇠 하나만 더 까볼게요. 여기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여기 나오지 말고, 이런 데 나와야 돼요. 여기 숫자가 늘면 안 돼. 알겠죠? 자, 찻! 무엇인가 좋은 아이템을 얻은 것 같다. 확실해? 확실합니까? 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여기 3이네. 이거 나왔다고? 황금 열쇠 까가지고. 에이, 황금 열쇠 까야 돼요, 이거. 이거 황금 열쇠 까야 되는 건가?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저 똥손인가 봐요. 이거를 진짜 오늘 저 혼자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때까지 막 했던 거는 이제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황금망치 낭첨. 여기 지금 방송 타시는데 이렇게 막 말씀하시나니. 딱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어. 자, 자, 안 하겠습니다. 황금 열쇠. 아니에요. 연신 하고 있다뇨. 그냥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한테는 이런 것만 주는구나. 저 이거 그냥 10개 다 까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 언제 이렇게 다 해갖고 하겠어요, 그죠? 여기 위에 뜹니다. 여기 5개 지금. 아니, 자체님 신발 팔씨 방식급이라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이게 마저를 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피 회복을 쓰실 수도 있고, MP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케나님 방종 안 합니다. 방종 절대 안 합니다. 탄식 안 합니다. 탄식하고 있지 않아요. 탄식하고 있지 않아요. 뭘 모르시네. 탄식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기야.
끝났나? 이것도 나왔어? 끝났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아, 다들 오세요. 오세요. 귀한 유물 풀러 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거 갖고 싶은 거 있으셨던 분은 오세요. 구경이라도 하시고. 저도 아직 구경 못한 거 많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요 필요 없는 것들만 나오는 거요. 자, 일단은 좋아 보이는 것부터 올릴게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필요 없고 남이 필요할 것 같은 걸로. 이거 보작템이에요, 보작템. 이거 필요 없어, 떨어뜨려, 씨. 너도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아, 이거 나왔었구나. 오!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이거 쓰시는 분 안 계시고, 이거 안 계시고. 나름 좋죠? 70, 이거, 망구님 거 이거. 망구님 이거 쓰시잖아요, 맞죠? 망구님 안 오셨나? 아, 오늘 망구님 안 오셨네. 아쉽다. 그냥 이게 다네요. 나온 건 뭐 없네요. 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투숏이잖아요. 투숏이면 그래도 망구님 안 계시죠? 아, 망구님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1로 올려놓는 거 필요하신 분 사가세요. 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계시나? 이게 보작할 때도 안 쓰는 거예요. 70제는 당연히 안 나오지만 80제는 80제 중에 풀스트 등기? 어, 이거 좀 좋아 보인다. 오, 두 분 다 도끼신데? 주사위로 할게요. 아. 한 500만 원 되겠죠? 이거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500만 원 한 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냥 드릴게요. 100만 원에. 그러면 난님은
2만 원에 드릴게요, 타이거님. 가져가세요. 도끼랑 부츠요? 이거 조금 좋아보니까 200만 원. 오! 띠로리 튕겼다. 얼른 들어갈게요. 튕겼네요. 이걸 튕기냐 갑자기. 자, 런처 화면 보고 계시고. 아니 이게 갑자기 튕겨요. 제가 막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막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막 일부러 막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거 제가 떨어뜨렸어요? 남의 건데? 제 거 아닌데? 자, 어딨지? 이거 화면 바꾸는 게 어려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다시 눌렀다가 하면 이게 탁 뜨죠. 맞아, 맞아. 자, 다시 왔어요.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디. 이거 어차피 아 제 거 맞아요? 일단 이거 먹고 다시 올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이거 활은 일단은 놔두고. 자, 이거 좀 좋아 보이니까 200만 원? 뭐였지? 신발이었죠? 와, 이거는 근데 진짜 C급이다, 이거. 이것도 200. 방이 C급이라 죄송해요. 이거는 제 거고. 자, 지금 1로 올려놓은 거 필요하신 분 다 가져가세요. 어, 망구님이다, 망구님! 망구님 오셨네. 망구님. 나쁘지 않죠. 망치 들고 노가다. 자, 그 다음에 뭘 올려야 돼?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일단 아처 하시는 분께 물어볼게요. 왕구님 필요한데 지금. 자, 이거 양손검 하시는 분? 투숏 두 개요? 어떤 거요? 아,
떨어뜨려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망고님 안 오신다. 이거 가져가시는 분도 안 계시고.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팔아야겠네. 이거 뭐 가져가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망고님 지금 바쁘신 것 같아요, 맞죠? 왕구님 깎아드려야 돼가지고. 아, 로그아웃 하셨구나. 양손검 필요하신 분? 망했네요, 이번에도. 1로 된 거 가져가도 돼요. 저는 필요가 없어요. 네, 바자에, 바자에. 이 사람이 더 많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게 사가셨다. 자리 또 났다. 아니, 이게 필요하신 분이 안 계시겠죠?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길드 창이랑 오픈톡으로 필요하신 분께 나눠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이거 바자회는 여기서 끝입니다. 기러운 분들께 물어보고 더 이상 사가실 분 안 계시면은 제가 팔게요. 상점 열어서 그냥 사람들 파는 것처럼. 왜냐면 열쇠값도 있고 하니까. 그쵸? 팔아야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